おかえり金木君。あんたはもう普通の人間じゃない。半分はグールなんだよ。グールは人間を食べないと生きていけない。僕の行きつけのレストランに招待させてもらえないだろうか。あの人は付き合わせて厄介のグールレストラン。その瞳を見た瞬間から僕の心は君でいっぱいだった。山さん、さあディナーを楽しもう。乱暴しようってわけじゃないんだ。正確に言えば金木君が食べながら金木君を食べたい。僕はあなたになんか食べられない。人を食うことは僕らに許された快楽じゃないか。人の命を何だと思ってる。変態だ。자,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나한테 싹 다 얘기해 보세요.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. 아, 내가 잡는 게 빠를 것 같은데. 진짜? 얘기할까? 아니, 반장님, 이거 진짜 큰 사건이에요. 어떤 미친놈 조폭 주먹을 찌릅니까? 그럼 확실하다니까. 연쇄살인범. 한 살에 칼이나 차먹고 다니고. 어떻게든 찾아와. 하는 게 뭐냐? 너 그냥 나한테 정보 다 넘기고 조폭답게 네 일이나 해. 우리 애들 쓰고 진행비도 내가 대. 마지막 일은? 뭐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. 오케이 콜.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. 마지막에 우리가 잡으면 게임 셋. 결국엔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. 사내 셋이 목숨 걸고 게임을 했는데 끝은 봐야지. 이게 뭐야? 야, 잘 좀 하자. 네. 너 일주일 쉬다. 누구냐? 누구? 오늘 시골에서 전화하고 있네. 싸가지가 나게 없어. 사람이 눈 깔라고 했지. 박영수 내 눈에 좀 뒤진다고 전에. 박영수 내려. 아직까지 들어오지. 네가 진수 그렇게 만들었니? 나 많이 컸네. 들어와! 전화 끝나면 들어와라.
수가 없게 됐습니다. 형, 이렇게 사는 거 안 지겨워요? 젊어가 이번 프로젝트 주인공 아닙니까? 한지 여기 3년이면 나와요. 그때 되면 사이즈 크게 땡길 수 있어요. 잠입조 쓸게요. 혁신적인 뚜라이다! 철천 안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니까. 우리한테 오늘 내일이 어딨다고 협박을 하십니까? 이렇게 막중한 인물, 저 같은 심폐예정이를 쓰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? 아! 한재호가 그렇게 물렁물렁하지가 않은데. 알아봤냐? 조윤수의 띠. 애들 재밌게 노네. 너 여기서 나가면 진짜로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? 제발요. 제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했잖아요. 여기선 이 기록 삭제하면 넌 그냥 전과자야. 누굴 믿는 게 가능할 것 같니? 사람은 믿지 마라. 상황을 믿어야지. 상황을. 아쉽구나 의심하는 거예요?